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출항한 캄보디아 선적을 검거했습니다.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지난 12일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출항한 캄보디아 선적 냉동운반선 레오니다스호를 경비함정 4척과 헬기 한 대를 동원해 검거했습니다. 해경은 경비함정 309함 등 3척을 급파해 검거작전에 돌입했지만 도주하는 선박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울릉독도 경비 중인 경비함과 헬기까지 추적에 나섰고 승선원 7명 전원을 검거해 묵호항으로 압송했습니다. 조사 결과 레오니다스호는 지난 16일 동해시 묵호항에 입항한 후 항만 사용금 4천만 원 등 선박 운용 경비 2억 1,600만 원을 갚지 못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